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해 열흘 동안 축제를 이어갑니다. 악재의 악재를 겪고 힘겹게 개최하게 됐는데요. 예년만 못하다는 우려 속에 아시아 최대 영화제라는 아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렬적인 레드카펫 이후 스타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영화 팬들은 스크린으로 보던 스타들의 모습에 환호성을 지릅니다. 부산 국제영화제가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21회째인 이번 영화제에는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 94편, 자국 이외의 나라에서 첫 공개되는 28편 등 전 세계 69개국 299편이 상영됩니다. 국내외 영화 팬들은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부산 영화제 너무 보고 싶은데 언니랑 같이 너무 좋아요. 부산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부산 국제영화제 응원하고 있거든요. 항상 더 잘 되길 건승하겠습니다. 화이팅! 개막식에 앞서 올해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장률 감독의 춘몽 기자회견으로 영화제 공식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영화로는 5년 만에 개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점에 있는 영화제에 저희가 개막작으로 초청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드리고요. 올해 부산 국제영화제는 영화 다이빙벨 상영 논란으로 불거진 국내 영화인들의 보이콧과 김영란법의 첫 적용 국제 행사로 이래저래 혼란을 빚었습니다. 개막식을 찾는 스타들도 대폭 줄었습니다. 여기에 개막식을 하루 앞두고 불어닥친 태풍으로 야외 무대가 전부 파손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험난한 태풍을 뚫고 부산국제영화제가 영화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을지 영화제를 바라보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